여러분들 저희 교회 나오셨을 때 아마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오셨을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먼저 드리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들여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무한정으로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어떤 구절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 구절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먼저 믿는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믿는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뭐 뜨거워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되어질 그런 문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비유죠. 예수님은 여러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사실 어떤 비유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비유 이야기를 보통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읽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 이전인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생명을 얻으려면 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저는 모든 계명들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살아왔지만 실질적으로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이 재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며 돌아가게 되죠. 이 대화를 마친 후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거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예수님,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아침 일찍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사서 포도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3시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상당한 값을 주겠다고 하며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6시, 지금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에, 그리고 제9시,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도 나가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이 서 있자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 지금 포도원에 가면 일할 게 잔뜩 있는데 왜 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그들 또한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11시 곧 오후 5시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모든 품꾼들에게 삭슬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저 온 사람에게 삭슬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삭슬 주기 시작을 합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사실 몇 시간을 일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딱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삭슬 받으러 올 때 주인이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일을 노동자가 하루 일할 수 있는 그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불 상당의 돈이죠. 여러분, 한 시간 일하고서는 100불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시간 일하고서는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된 거죠. 그들은 이 겨우 한 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는 걸 본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내심 기대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 데나리온 또는 다섯 데나리온의 돈을 받겠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포도원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주인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너는 왜 나를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고서 예수님께서 아까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명령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이야기를 주시며 이런 교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과 명령을 다 지키려 해도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천국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루 동안 수고해도 벌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은혜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또 그들을 비웃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 이야기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대조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힘없는 무리들과 또 당시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임을 우리는 충분히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먼저 된 자는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를 서성거리다 맨 마지막으로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주변을 맴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를 보면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포도원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포도원에 들어갑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이 택해서 그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온 사람이나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은 똑같이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주인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하지도 못했고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먼저 온 자들은 그렇게 주인을 원망하며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비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포도원 주인이 정당하게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그들은 10시간을 일했든 9시간을 일했든 8시간을 일했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분명히 주인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늦게 온 사람들이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분한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는 10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이거는 분명히 불공평한 거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주입시켰기 때문에 주인에게 원망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그렇게 돌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본문 이전인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에서 먼저 된 자는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식하며 하신 말씀일까요? 여기서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바로 부자 청년을 의식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중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제자들, 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부자 청년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죠. 나 정도면 분명히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영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내가 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 재물을 사랑한 나머지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또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만큼은 먼저 왔지만 그가 나중된 자의 자리에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자 청년보다 먼저 된 자로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본문 16절 말씀이 사실 똑같은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은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본문 16절은 어떻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먼저 왔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나중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본문 16절에서는 왜 굳이 나중된 자를 먼저 표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삭스를 줍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삭스를 줬기 때문에 나중된 자를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와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생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여, 너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너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야, 너에게는 바로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 안에는 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너가 지금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느냐. 너에게는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영생은 내 의지대로, 또 내 의대로, 또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을 뽑을 때 맨 마지막에 5시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직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포도원 품꾼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를 품꾼으로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 너희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무시하며 가겠다라고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했던 겁니다. 아, 저들도 일할 자리가 필요한데, 저들도 뭔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굳이 필요 없는 인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지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저는 그 고든코넬에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이 바로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입니다. 이 책이 고어로 되어 있어서 읽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었는데 저에게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저자인 영국 청교도 신학자인 존 버녀는 그의 책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누더기 옷을 입고 또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먼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책 한 권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괴로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야, 내가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런 율법들을 자기 자신이 다 지키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는 장차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반젤리스트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이 순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저 빛이 보이십니까? 그 빛 너머에 아주 작은 빛과 작은 문과 그 작은 문 너머에 있는 언덕, 그리고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보인다면 그 십자가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존 번연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죄의식밖에 쌓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은 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덜 받았던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들은 먼저 믿었지만 결국은 나중된 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중된 자였지만 결국은 먼저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렸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내 아직과 내 고집과 내 의를 자랑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통로가 전혀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어떤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갖고 있든 목사 직분을 갖고 있든 권사 직분을 갖고 있든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는 결코 그 천국을,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포도원 주인이 맨 마지막에 그 사람들 불렀을까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자를 찾지 못해 방황했던 그들을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에게도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는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전해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닿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챙기고 싶어 했습니다. 뭔가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식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비방하며 자기 자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믿었든지 먼저 믿었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먼저 된 자가 되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의로운 자라 인정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에 서 계신 건 아니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명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아, 나는 교회에서 이만한 특권을 누려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신가요? 아니면 나중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참 부족합니다. 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의로운 길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있는 한, 우리는 마지막에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누가 먼저 믿고 누가 먼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 순차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독교 명문 집안의 백그라운드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의 높낮이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그 겸손한 마음,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섰게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 넉넉한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중에 믿은 사람, 새로운 신자는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교회 내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에서 소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던 터줏대감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을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중된 자로 밀어내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내가 교회에서 장로이든 권사이든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 옆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내가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고, 또 나에게 신앙이 부족하오니 신앙을 채워주시고, 평생을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평생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지어주시고 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자리에 계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생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달려갈 때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중된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결단하는 그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평생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만을 원합니다. 또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의 삶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나누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아니야마 우리 사람 이웃성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삶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신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왔든 나중에 왔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스스로 먼저 된 자가 되어서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정 내면으로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